안녕하세요, 세유입니다. 오늘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주제가 일단 직장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관계 대화법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이제 방송을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책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해서 원고를 쓰고 방송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아, 진짜 말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천성도 바꾸는 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뭔가 하면 그래서 평생 훈련해야 된다. 인간관계에 대한 거나 이제 대화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새 이제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교재로 사용하는 책도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정말 주옥 같은 명언이 들어있는 책이라서 제가 오늘의 교재로 이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어른답게 말하기, 아름답게 말하기 그런 방법이 근본적으로 어떤 건가. 사실 우리도 늘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우리들의 말을 스스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로 하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일관성 있는 말하기래요. 일관성. 어른다운 말하기, 일관성 있는 말하기. 아, 진짜 참 공감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전부 다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다. 아까 한 말 다르고 두드려졌으면 또 말이 다르다. 정말 어른답지 않은 거죠.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딱 해당이 되는 건데요. 아, 일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어떤 그런 기준이 명확하고 진심으로 말을 해야지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만 말하고 있나? 지키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계속 나불나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스스로도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 직장에서 이제 특히 이제 리더들의 말하기, 일관성이 있는 말하기는 그 조직의 어떤 그런 신뢰감, 그리고 그 조직의 팀워크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그 리더가 이제 뭐 부장이든, 이제 부장이라고 치자고, 김부장이라고 치자고.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무슨 이제 직원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어? 아무리 사소한 거로 또 물어보고 하란 말이야. 내가 일일이 다 체크하는 거 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어요.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니 말씀드리고 컨펌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도저히 통화가 안 돼서 부장님이랑 통화가 안 돼서 제가 이제 홀딩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직원이 변명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열받으니까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엄마야? 어? 네가 유치원생이야? 그거 어쩌라는 거야? 그 정도는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말에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경미한 사안도 일일이 컨펌 받으라고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그때 가서는 왜 알아서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이제 일관성 있는 말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예상이 되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입니다. 그 도대체 우리 부장은 말이야, 도대체 우리 팀장은 말이야, 종잡을 수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리더의 어떤 신뢰감 완전히 깨지는 거죠. 리더가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우리 리더는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게 팀원들이 예상이 되는 어떤 리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은 편법을 싫어해. 원칙주의자야. 어떤 상황에서도. 라고 하면 일정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지금 편법을 쓰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계약을 하는 쪽에서는 계속 그런 편법을 쓰기를 종용하면서 그걸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면 이쪽에서 이제 그걸 우리 리더하고 지금 의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 충분히 리더의 어떤 일관성 있는 말하기가 돼 있다고 하면 아 우리 리더는 지금 일관성 있게 어떤 편법은 절대로 쓰지 않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홀드하는 게 맞아 라고 팀원들이 일제히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팀은 굉장히 잘 돌아가는 팀이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지 않고 결정받지 않고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 리더가 라고 한다면 그 팀이 성과가 제대로 나겠어요. 그래서 특히 리더, 어른들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 말하기는 어떤 전체 그 주변을 둘러싼 어떤 환경이나 그 다음에 성과나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내용 있는 말하기예요. 배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 저 또 꼰대 잔소리 시작했어 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내용이 없는 시끄럽기만 한 그런 말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식 얘기하면서 자기는 주식으로 다 말아먹고 막 주식을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내용 있을까요? 내용 없어요. 막 새벽 공부, 새벽에 젊었을 때는 새벽이란 뭐하니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근데 이제 본인은 아무것도 안 지키고 뭐 제대로 출근 시간도 못 지키고 그럼 이제 어른답지 못한 말하기, 내용 없는 말하기라고. 뭐 나 때는 말이야 선배한테 완전 귀엽지 요즘 니들처럼 버르장머리 없진 않아 라고 얘기하면 이게 통하겠어요? 절대 안 통하는 얘기죠. 정서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는 것이 어른다운 말입니다. 예전을 들먹거린다든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회의 시간에 회의는 짧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막 그 초반에 막 그 리더가 막 팀장이 옛날에 지나간 얘기 뭐 실컷 하고 회의는 정말 조금 하는데 자기 막 잡담 많이 하고 영양가 없는 얘기하고 그렇게 실컷 해봐야 이제 비웃음을 당할 뿐이에요. 일단 어떤 내용 있는 말하기를 하기 위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팁으로 드리면 일단 길게 하지 마세요. 길게 하면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보다 후배 직원들보다 짧게 얘기한다. 그리고 나의 어떤 대화법, 태도를 이제 미리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영양가 있는 얘기인가, 이게 저 친구들한테 어떤 좋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인가, 리더는 항상, 그러니까 어른은 항상 생각하고 이야기한 그런 태도, 그런 습관이 몸에 붙으면 어떤 이제 영양가 있는, 내용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감정을 절제하는 말. 진짜 말해 뭐 하겠어요. 너무 중요한 어른다운 말하기인데 실제로 나이 들었다고 해서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사람들도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막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감정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말하기는 사람들 다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게 뭐 징징거리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이없게 막 어리광을 부리거나 아니면 맥락 없이 짜증 왜 저 양반 왜 도대체 짜증난 거야?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뭐 아버지 퇴근해 갖고 들어와 갖고 막 승질 내고 막 이러면 애들이 있다가 왜 저래? 맥락 없이 아빠는 왜 그래? 들어와서 뭐 얼굴 가족들 얼굴 뭐 몇 분이나 본다고 왜 짜증이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뭐 말하면 좀 한숨 쉬거나 짜증스러운 대꾸 뭐 이러면 말 붙이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투덜대고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뭐 안 돼 요즘에 되는 게 뭐가 있어 뭐 다 엉망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떤 성숙한 어른의 어떤 말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있다라 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절제하는 말하기가 중요한 거죠. 상대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리액션하는 말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말을 통해서 어떤 상대한테 리액션으로 나가게 되면 그 상대와의 어떤 관계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걸 내가 이제 계속 자각하고 있는 게 그게 어른다운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급함이 이제 말에 묻어날 때가 되게 많아요. 성격이 급하니까. 그래서 막 장황하게 얘기하거나 요점만 말하지 않는 상대를 보면 이렇게 막 그 급한 마음이 탁 나와서 그게 리액션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주시면 어떤 걸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도 내가 정말 대화법 그다음 소통 강사하면서 내 말하기부터 일단 조금 더 조심을 하자 이제 이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사실. 직장에서는 또 호불호가 드러나지 않는 말하기, 그게 이제 감정을 절제하는 말하기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한다, 누구를 너무 미워한다, 싫어한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드러나지, 감정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잘하는 그런 말하기를 내가 지금 쓰고 있나, 너무 내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뭔가 하면요. 나다운 말하기예요. 나다운 말하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굉장히 그 좋은 문장이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면 내 말과 생각을 귀하게 대한다. 진짜 좋은 말이죠. 이게 말이 거칠고 투박해지지 않도록 이제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에서 말이 탁 나온 순간 그게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뒷담, 예를 들어서 내 입에서 뒷담화하는,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 내가 예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뒷담화를 하겠어요?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찡그리고 좀 이렇게 야비한 표정으로 뒷담화를 하겠죠. 그래서 내 표정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나오는 말이.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난데, 나다운 말, 나를 표현하는 말은 어때야 되는 거지? 뭐 정직한 말일까? 따뜻한 말일까? 상대가 잘못해도 언성을 높이지 않는 말인가? 스트레이트로 빙빙 돌리지 않고 막 그냥 하는 말이 나다운 말인가? 뭐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도 않는 말. 어쨌든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내 말의 컨셉이 뭐지? 라는 걸 내가 지금 원하는 컨셉으로 생각을 해서 그 컨셉에 맞춰서 계속 말하는 어떤 그런 습관, 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저분의 말, 아버지다운 말은 부정적인 얘기가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항상 긍정적인 말, 고맙다, 잘한다, 기쁘다, 좋다, 이런 거. 이런 말을 굉장히 위주로 하고 정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만 하길 얼마나 다행이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저는 항상 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말한다, 아버지답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엄마의 말하기는 저희 엄마는 거짓말을 못한다,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하는 말하기가 우리 엄마의, 엄마다운 말이라는 거죠. 정말 그 어떤 누구다운 말을 이렇게 그 사람 생각했을 때 그 사람다운 말은 이런 말이야 라고 떠오르는 어떤 그런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자기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아주 중요한 거겠죠. 친구들 생각해봐도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 그 친구는 늘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말만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이,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항상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저 친구는 항상 보들보들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남한테 나는 어떤 말하기 하는 사람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 내가 원하는 그 컨셉도로 나의 나다운 말하기를 오늘부터 훈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